그랜프리를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2015년에는 또 역시 라스베가스 세계대회에서 비키니 또 프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 몸짱 스타로도 굉장히 또 인기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굉장히 왕성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멋진 주제로 함께 홈 피트니스에 대해서 함께 해줄 멋진 우리 싱글 라이프 주인공인 김소향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박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슬마니아 비키니 프로 김소향 선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머슬마니아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머슬마니아는 요즘 일반인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일단은 피트니스 대회예요. 그래서 몸의 건강미를 평가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슬마니아는 세계 23개국에서 열리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대표팀이 구성이 되면은 이렇게 세계대회로 출전을 해서 제가 비키니 프로 타이틀까지 이제는 거머졌는데요. 오늘은 챔피언 김소향 선수와 함께하는 홈 피트니스 라이프 중에 좀 클린하게 먹는 식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큐! 안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쑥스럽게 만들 정도로 소개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스포츠 모델이랑 현재 아디다스 홍보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퍼스널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수료를 하면서 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디다스 8주간의 약속의 커밋투머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셋째 줄에 보시면은 배우 송중기와 중국 게임회사 텐세트 CF 촬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캐릭터, 여자랑 남자 캐릭터가 있거든요, 게임. 거기서 제가 여자 캐릭터를 하면서 같이 함께 송중기 씨와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경향신문이나 스포츠 경향에서 스타 몸매 따라잡기에 신문 연재가 된 적이 있고요. 밑에 타이틀을 이제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2년부터 활동을 해서 얘는 2014년, 현재는 2016년이 됐는데 한 4년 정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건강한 내 몸을 위한, 앞으로 변화될 내 몸을 위한 일단은 첫 번째 기초 대사량 얘는 계산법인데요. 여러분들 인바디 검사는 다 해보셨죠? 체성분 검사라고 하는데 인바디 검사라면 뭐 근육량이라던가 체지방량 그리고 나의 기초 대사량이 어느 정도 평가가 돼요. 그러면 그 분석치를 인바디 검사 없이 손수 얘는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하실 거고 제가 그 종이랑 펜을 나눠드렸는데 거기다 직접 기록을 하면서 식단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얘는 적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뭐 먹지? 일단 뭐 먹지 정할 때 조금 깨끗하고 클린하게 먹으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 1kg를 빼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될까?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고 싱글핏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동하는 코너예요. 저번에 첫째 날에 땅범벅이 되셔가지고 비를 맞았냐? 나가셨었는데 오늘도 함께 운동을 합니다. 난 마지막에는 얘는 100분 오시는 줄 알고 제가 100인가의 소통 시간을 넣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네 큐 자 일단 체상근 검사 없이도 본인의 기초 대사량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이에요. 일단은 보시면은 수치상의 이 변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이 종이를 한번 주세요.
네. 이 종이를 펴보시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된 쪽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원형이 있는데 못 받으셨어요? 네. 원형이 있는데 이 네모칸에다 일단은 작성을 할게요. 자, 일단 655.1 더하기 플러스 9.56 2번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수치가 최승문 검사보다 사실 더 확실하거든요. 예로 예 표시가 된 거는 저의 이제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 1434칼로리 정도 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기초 대사량이 뭐냐면 하루 동안 내가 소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기초 대사량이 다르겠죠. 즉 내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뭐 심장이 띵가거나 아니면은 피가 계속 혈관이 얘는 계속 순환이 되면서 거기에서 얘는 소모되는 나의 기초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핸드폰을 두드리고 계시는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몇 나오셨어요? 1660. 몇 나오셨어요? 2세요? 지금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신다는 건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 근육량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기초 대사량이 사실 높은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 기초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높고 또 그에 비해서 활동 대사량까지 높으면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찌지 않는 그런 좀 건강한 몸을 사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초 대사량이 뭐 여성분들은 1300, 뭐 1400, 남성분들 1600, 700, 800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는 플러스로 활동 대사량이 있거든요. 활동 대사량을 한 30% 정도로 잡았을 때 뭐 430 정도 칼로리가 되면 나의 그냥 1일 칼로리 소비량은 1864 칼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0%까지 해서 한번 합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증가를 시키려면 근육량이 증가가 되면 기초 대사량 자체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얘는 운동을 하는 코너를 가져보겠습니다.
얘는 최종적으로 식단을 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뭐 개인 PT를 받으시거나 할 때는 운동도 중요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식단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지 뭐 살 빠져요. 어떻게 먹어야지 뭐 근육을 만들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서 이렇게 활동 대사량이 계산이 되셨으면은 그 다음번에 예, 오늘 뭐 먹지? 네,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먹지? 식단의 영양소 비율은 어떻게? 자, 일단은 식단을 100%라고 했을 때 50%를 탄수화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40%는 단백질, 그 다음 10%를 지방으로 잡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4번, 5번의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먹을 칼로리 양을 정해 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1434칼로리가 나왔는데 내가 오늘 먹을 양을 한 1200 정도로 잡아서 초열량식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뭐 후에 촬영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핏하게 몸을 만들어야 될 때는 내가 한 1000칼로리 아예 초열량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쪼개서 40, 50으로 식사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흰쌀밥, 고등어, 오렌지,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잡는 건데 코치님은 밥 먹긴 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보통 여성분보다는 근육량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긴 하는데 항상 적게, 그러니까 적게 좀 다양하게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저탄수화물 단백질 식사로 포만감을 업시켜줄 식단인데요. 싱글들의 깨끗한 클린푸드 플랜. 후!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많이 집중들 하셔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탄수화물 중에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수화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탄수화물이 있어요. 즉, 당탄수화물에 뭐 사과나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중에 야 사과는 살 안 쪄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과 안 쪄 아니면 뭐